즘으로 익어가지고 태극 양이를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음향 조화가 적절히 이루어진 그런 그림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 그림도 그 제 제자들 간에도 서로 의견 충돌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이 시기 후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그러니까 겸재 그 그림이 이 추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시기에 그려진 아주 수준 높은 그림으로 봐야죠. 그 다음, 이 그림이 그려지던 시기에 1752년 이 시기에 사도세자한테 큰아들이 있었어요. 의소세손이라고. 그 의소세손이 어려서 돌아가요. 돌아가서 이제 아무리 어려도 세손이면은 세손 대접을 다 하니까 그 이제 의령원이라는 묘소를 쓰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은 최천약이라는 천재조각가가 돌아가기 이태전인가 돼서 맹활약을 해요. 주도를 해서 의령원 이제 묘소를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최천약이 지휘해서 만든 문인석이죠. 진경산수화가 사실성의 극치를 보일 때 이 조각 분야에서도 최천약의 성물 조각이 극치를 보이는 한눈으로 알아볼 수 있죠. 정말 우리들의 서울 사람의 모습 그대로예요. 아주 사실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사생성이 강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사생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성이 강조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해 이 의소세손이 돌아가고 몇 달 뒤에 정조가 태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세자 후사는 별 문제가 없게 되죠. 그런데 그때 이 의소세손의 조각 양식이 완성을 보는 그래서 진경시대 예술이라는 거는 그 사생을 철저한 사생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성을 강조한 그런 예술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술을 후대 문예부흥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 이 시기에 그 진경예술이라 하는 거는 그 조선 고유색이 최고조에 이르고 또 그 최고조에 조선 고유색만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해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보편성이 극도로 발전해 있을 때 보편성이 무르노가 있을 때 최고로 무르노가 있을 때 그건 우리는 세계에 자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유색과 보편성이 조화가 돼가지고 절정에 이르는 그런 시기에 그런 예술이 진경시대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지 이래서 이런 그 조선 고유색과 보편성이 어우러진 진경시대 최고의 예술 경향이 겸재가 돌아가는 시점까지는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 겸재가 1759년에 돌아가는데 이 겸재는 그 사이에 1759년에 돌아가기 직전에 그 돌아갈 때까지 화필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의 돋보기를 두터운 돋보기를 쓰고 세밀한 그림까지도 그렸다는 거예요. 그다음 1754년이 영조 회갑인데 이 보통 국왕이 회갑이면은 수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조관 70세 이상이면은 일품을 올려요. 일품을 올리니까 겸재는 사실 양천 현령을 지내서 종오품이었다. 오품뼈슬까지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수경을 해서 일품을 올리면은 이제 사품뼈슬에 올라가야 되는데 영조는 겸재만 특별히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해 수경을 안 해요. 자신이 환갑인데도. 그래서 이 자신의 환갑에 수경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왜 안 하냐면은 그 다음 해가 인원 대비 자신의 그 왕위는 물론이고 목숨까지 살려줬던 그 인원 대비 숙종 제3빈 인원 대비가 7살이 많아요. 경제보다. 그러니까 그 인원 대비가 망칠이 된단 말이에요. 69세가 돼요. 그 다음에 영조가 62세가 되니까 69세가 된다. 그래서 그때 수경을 하려고 애껴 둔단 말이에요. 애껴 두고는 겸재한테는 사품 벼슬인 사도시 참정이라는 벼슬을 특별히 내립니다. 그러니까 사관은 정원에 있던 정술조라는 자가 겸재한테 너무 과람하다고 그래서 그걸 이제 벼슬을 깎자고 상소를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 사도세자가 대리청정하고 있을 때거든. 대리청정하고 있을 때인데 그런 상소가 올라오니까 사도세자가 그건 잘못이다. 네가 잘못하는 일이다. 그리고는 정술조를 오히려 책망을 해서 이 벼슬을 깎아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조가 지금 그때 사도세자가 20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어떻게 승지가 가서 사실대로 보고를 하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발상을 했단 말이냐. 그러니까 그 태자가, 그 세자가 직접 판단해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아마 밖에서는 필연 내가 시켜서 그랬으리라고 얘기를 할 거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아주 기특해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정술조는 나중에 무슨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의 무한행감으로 쫓아보냈다가 거기서 다시 실수하도록 암행어사 보내가지고 실수한 거 없나 해가 뒷조사해서 결국은 거기서 걸려가지고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왕의 뜻이 뭔지는 모르고 괜히 설치되면은 별로 결과가 좋지 않죠. 어쨌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영조가 진갑이 된 과갑이 되든 그 다음에 가가지고는 인원 대비가 70이 되니까 그 망칠이 되니까 여기서 수경을 해요. 수경을 해가지고 겸재를 사품에 올려놨으니까 다시 일품을 올리니까 첨지중 주부사가 돼가지고 삼품 당상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인원